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비전 렉처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Keras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mnist 데이터셋, 그러니까 숫자를 손으로 필기체로 쓴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그것을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또 학습된 모델을 사용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한 15분 정도 생각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면 코랩이라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파이썬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 위에서 실습을 할 생각이고요. 텐서보드를 어떻게 노트북에 띄워서 연결하는지, 그 다음에 CNN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케라스로, 그리고 mnist 데이터셋을 어떻게 다운받고 또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모델을 학습하고 또 학습된 모델을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을 하고 학습이 완료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모델을 불러서 입력된 손글씨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예측하는 인퍼런스 파트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반면 시간을 15분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딥러닝을 빠르게 리뷰해보고 싶은 분이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힌트를 얻고 싶은 분은 유용한 강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랩은 구글에서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코랩을 실행하면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노트북 이름을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느낌표하고 pip install 하고 원하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꼭 런타임에 들어가서 이 커널을 리스타트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라스와 텐서플로우도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라스와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했고요. 런을 해서 임포트하고 버전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케라스는 2.3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텐서플로우는 2.2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했고, 자, 이 저장된 파일은 저희 구글 드라이브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코랩 노트북이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 안에 가보면 제가 방금 만든 노트북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더블 클릭해도 코랩 앱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랩은 무료로 GPU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설정 메뉴를 살짝 숨겨놨습니다. 여기 런타임으로 가서 Change Runtime 타입으로 가면 여기 GPU를 쓸 건지 TPU를 쓸 건지가 나와 있는데 GPU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하고 싶거나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마운트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마운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인증 코드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여기로 가보시면 로그인한 다음에 이 인증 코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코드를 여기에 넣어주면 마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한데요. 여기 폴더 그림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마운트 드라이브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운트가 되고 나면 여기 드라이브로 가서 마이 드라이브에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볼수 있고 또이 소스 코드에서 가져오거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mnist 데이터셋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Keras에서 mnist를 임포트하고 로드 데이터 하면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이미지와 레이블을 가져왔고, 테스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레이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조금 처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 지금 이미지 데이터가 0에서부터 255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픽셀의 값이 그것을 0에서 1로 종결을 시켜줍니다. 255를 나눴죠.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가 될 거고요.
트레이닝 테스트에 대해서 모두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줄 것이 여기가 이미지 개수 그리고 28x28짜리 영상인데 여기에 1이라는 채널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지 모델에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채널을 하나 추가시켜주는 코드가 여기입니다. 트레이닝과 테스트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셋도 조금 처리가 필요한데요. 원래 레이블 값에는 그 이미지의 레이블이 하나의 정수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 값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한 함수가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고 한번 값을 살펴볼까요? 에러가 하나 났는데 제가 클래스 변수 값을 넣지를 않았네요. 저희 클래스 개수를 의미하는 변수인데 클래스는 10개가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9까지. 자, 다시 실행해서 이 트레인 값이 원래는 레이블 값인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0번째 값을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1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0, 1, 2, 3, 4, 5. 이 데이터의 레이블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지 100개를 10x10 형태로 뿌려보는 코드인데요. X테스트 이미지 데이터에서 순서대로 가져와서 4x4의 피규어 사이즈로 한번 뿌려보는 코드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미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서브플롯하는 방법은 여기서 제가 참고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데이터셋은 불러왔고 학습을 위한 전처리도 끝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CNN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할 CNN 모델입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여기 임포트했고요. 모델은 시퀀셜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레이어들이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분기 형태나 두 개의 모델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드 제일 마지막에 서머리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우리 모델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가 두 개가 있고요. 필터 개수가 32에서 64로 됐다가 풀링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랍 아웃으로 오버피팅을 방지를 하고 플래튼으로 1차원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번 통과해서 한번더 드랍 아웃하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번만 수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플래튼 한 다음에 분류를 하겠다라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컨볼루션 네트워크 레이어를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하면서도 또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마지막에 분류를 해준 레이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얼마나 더 깊고 또 얼마나 더 넓게 구성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 보시면 CNN은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특징을 뽑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엣지를 강조하고 어떤 엣지를 약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특징을 뽑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뒤에는 플래튼 다음에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와 구조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구성을 해줬고 마지막에 컴파일하면서 모델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스, 손실 함수를 뭘쓸 건지 그다음에 최적화 방법은 어떤 걸할 건지 학습하는 중에 평가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학습을 한번 해볼까요? 모델 fit 하면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데이터를 몇번 이터레이션 할 것인지 총 12번을 전체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고요. 배치 사이즈는 전체 이미지를 몇 등분해서 나눠서 학습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줬고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학습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GPU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텍스트 값으로 이
학습 진행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학습이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텐서플로우에는 텐서보드라는 시각화 툴이 있는데요. 그 툴을 이용해서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가 텐서보드를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로그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학습 중에 그 학습 내용이 그이 폴더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텐서보드는 이 폴더에 있는 저장된 체크포인트 값을 가져와서 그래프로 보여지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텐서보드가 바로 실행이 되고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폴더를 열어보시면 로그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습하는 코드에서 텐서보드를 위해서 임포트를 해주고 여기 마지막에 학습 결과를 로그 dir 폴더 밑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로그스 밑에 학습 과정이 저장이 되는데 텐서보드가 그걸 읽어서 시각화 해줍니다. 자, 보시면 테스트 데이터셋이 파란색이고요. 주황색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어큐러시 값이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큐러시는 점점점 올라가야 정상이고, 로스는 점점점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자,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의 로스 값은 높아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로스 값이 낮아지면 오버피팅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지 않으면 그런 걸 한눈에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제가 200번 이터레이션을 시켜봤는데 값이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Accuracy는 보면 92%,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93%, 테스트는 96% 정도로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0.2, 0.1로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쯤에서 학습은 마치도록 하고, 실제 이미지 데이터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스와 어큐러시를 한번 구해보면, 테스트 데이터셋의 어큐러시 결과가 96%로 나왔네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미지 한 개를 불러와서 한번 어떤 숫자인지 예측을 해볼 텐데요. 테스트 데이터셋의 첫 번째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학습했을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reshape로 제일 마지막에 채널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정규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위에서 그 부분이 이미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코드는 필요가 없고 predict 함수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서 모든 레이블에 대한 예측값과 그 중에서 어떤 레이블이 가장 높았는지에 대한 두 개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0이라는 것을 변수로 만드는 게더 낫겠네요. 자, 예측을 해보면 0번째에 숫자는 7이었고 전체 예측값 중에서 7번째 값이 가장 높았으므로 필기체 숫자는 7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이터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250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이미지가 4처럼 보이죠? 그리고 모델도 4라고 예측을 잘 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학습한 모델을 어딘가 저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 무료 커널은 12시간이라는 제한된 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시간이 12시간 이상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노트북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잃어버리지 않게 이 노트북이 닫히기 전에 저장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장해주는 코드는 Keras에서 모델 세이브하면 되고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경로와 파일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을 할 텐데, 기본적인 구글 드라이브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파일명이고요. 이 코드 실행을 하면 저희가 열심히 200번 이터레이션 했던 모델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네, 여기, 저장된 모델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데스크탑을 깔면, 손쉽게 이 파일을 또 로컬 컴퓨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로컬 컴퓨터에 구글 드라이브가 깔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델 파일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인퍼런스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적당한 이름을 써주시고요. 인퍼런스 파트에서는 학습이 필요 없겠죠. 그냥 모델만 읽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케라스를 임포트하고 모델을 저희가 저장한 곳으로부터 로드를 해줬습니다. 경로가 뭔가 잘못됐나 보네요. 아,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운트를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저기 모델 파일의 경로를 갖고 와서 여기에 정확하게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모델을 잘 로드를 했고요. 네, 여기서도 런타임 타입을 GPU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드가 이미지를 하나 읽어와서 어떤 숫자인지 예측을 하는 코드인데요. 보시면 이미지 파일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위치에 이미지가 실제로 있어야 되겠죠. 그 이미지를 필 라이브러리로 있습니다. 읽어서 혹시 사이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습했을 때의 이미지 크기와 각도로 28x24로 리사이징을 해주고 필 라이브러리로 읽었던 데이터 구조를 num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255로 정규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입력했을 때 채널과 각 도로 마지막에 채널을 하나 1로 추가를 해줍니다. 모델의 predict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미지가 구글 드라이브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구글 드라이브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쉽게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mnist 데이터 몇 개를 여기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다가 붙여 넣으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방금 하나가 올라왔고, 두 번째 것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 콜앱에서도 파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의 주소를 갖고 와서, 경로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8이라는 숫자인데요. 아, new 모델이 아니라, mnist. 이름을 좀 수정해 줬고요. 8이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8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냈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과정이 끝났고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늦어가지고 목소리가 점점 잠기네요. 제가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15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딥러닝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될것 같고 대신에 홍콩 과기대의 김성훈 교수님이 만든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강의 자료가 있거든요. 강의 내용이 정말 좋고 최고의 딥러닝 입문 강의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시면 노트북 말고 일반 파이썬 버전으로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을 소스 코드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링크로 가시면 mnist 데이터를 JSON 파일로 받을 수 있는 소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 동영상이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